양이 적죠? 양이 적어서 우리 저자분이 1번부터 이렇게 쭉 적혀 있는데, 징역권도 시험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좀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양이 적으니까 전력 부분이죠.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지역권이 뭐냐? 지역권도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자, 어떤 토지 사용권이냐면,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남을 땅을 쓸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인데, 이것도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지상권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니까 원칙적으로 건물의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거죠. 근데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니까 요 토지로부터 편익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모두 지역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비한정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목적에 제한이 없다. 한정성. 그다음에 이제 보통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립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땅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여기가 이제 갑의 땅인데 을이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갑의 땅을 통행할 수 있도록 설정계약과 설정등기람으로써 갖게 되는 권리가 통행지역권이고요. 여기서 편익을 받는 을의 토지를 우리가 요역지라고 하고, 편익을 주는 타인의 토지, 갑의 토지를 우리가 승역지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편익을 받는 요역지는 한 필지 토지 전체고, 승역지는 한 필지 토지의 뭐죠? 일부죠. 따라서 승역지는 일부래도 상관이 없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땅이 여기 하나 더 있다 할게요. 여기 땅이 더 있어서 만약에 병이 도로로 나가고 싶으면 을의 땅에다가 지역권 설정하고 갑의 땅에다가 지역권 설정하면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요 갑과 병의 토지는 떨어져 있죠? 인접돼 있지 않죠? 다시 말하면 인접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인접되지 않은 토지에도 지역권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을이 이미 갑의 토지에 이미 지역권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병은 똑같은 토지에 똑같은 내용의 지역권을 중복해서 가질 수가 있으니까 지역권은 배타성이 없다. 비배타성을 띠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배타성이라는 것은 똑같은 토지에 똑같은 내용의 물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 없다. 이게 배타성인데, 지역권은 똑같은 토지에 똑같은 내용의 지역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 있으니까 배타성이 없다. 비배타성을 띠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땅은 을도 다닐 수 있고 병도 다닐 수 있고, 이 을과 병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갑도 여전히 토지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공용성을 띠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역권이 설정되면 토지를 여러 사람이 뭐죠? 함께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성 수반성이죠. 을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고 갑의 토지에 대해서 통행지역권이 있는 상태라면 요지상의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 통행지역권은 뭐죠? 종된 권리다. 따라서 부종성 수반성을 띠죠. 따라서 지역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할수 없습니까? 양도할 수가 없고요.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쫓아가는 것이 원칙인 거죠. 다 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불가분성입니다. 다수 당사자 문제.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를 여기서 특별히 불가분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우리 민법에 중요한 틀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것은 전원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자, 지역권을 취득하고 지역권의 소멸이 억제되는 것이라면 긍정적인 것이니까 몇 사람이 하면 되죠? 한 사람만 하면 되고요. 지역권이 소멸이 되고 지역권의 취득이 억제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니까 전원인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 부정적인 것은 전원, 계약법도 그래요.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계약의 효과를 소급수적으로 소멸시키는 부정적인 거잖아요. 따라서 해제권은 전원이, 전원에서 전원. 왜요?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죠. 이것만 읽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자 우측에 9번이죠. 위에 세 번째 줄. 토지 공유자 가운데 1인은 자기의 지분에 관하여 공유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시키거나 또는 공유토지가 부담하고 있는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니까요. 10번 공유자 가운데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왜요?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하면 되니까요. 11번 여역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공유자 가운데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이죠.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소멸을 억제하는 거죠. 긍정적인 거죠.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 따라서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사례는 다른 공유자에게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왜요?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죠. 12번 유역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취득시효 중단이죠.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취득을 억제하는 부정적인 것이니까 전환이니까 취득시효 중단은 공유자 전환에 대한 중단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따로 개별적으로 기억해 두시면요. 마구마구마구 헷갈려. 이거 문제 못 풀어요. 그리고 또 이게 교재에 나와 있는 문장 그대로 나오면 모를까 또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고요. 요 9, 10, 11, 12 이 네 가지를 읽어보면서 이게 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느낌을 캐치하시면 잊어버리지도 않고 다 맞출 수가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은요. 법정 지역권이라는 게 없어요. 따라서 반드시 설정 등기를 해야지만 취득해요. 지역권은 흔하지 않아요.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남의 땅을 통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경우는 많겠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권리를 등기해 준다? 이런 사람은 대한민국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너무 현실적 생각하지 마시고요. 따라서 법정 지역권은 없는데 뭐는 있어요? 취득시효는 있어요. 물론 이것도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지역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설정 등기를 해야 된다는 똑같아요.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점유 취득시효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20년 지나면 취득시효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고 있죠. 을이 갑의 땅을 당한다 그래서 이 땅을 을이 점유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점유 대신 계속되고 표현된 것을 요구하고요. 우리 판례는 계속되고 표현되기 위해서는 통로 개설이죠. 단순히 남의 땅을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통로가 개설된 상태에서 몇 년이요? 20년 지나야 취득시효할 수 있고 우리 판례가 그럼 이런 거죠. 남의 땅을 20년 다니면 안 된다는 말은 20년 다니면 길나죠? 그죠? 길날 거 아니에요. 이건 통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말하는 통로는 뭐냐면 통로로서의 기본시설, 포장을 한다거나 하수도 시설을 한다거나 이런 통로로서의 기본시설을 한 상태에서 몇 년 지나야 돼요? 20년.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 통로 개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점유하지 않는 권리니까 지역권에 기한 뭐는 없습니까? 반환 청구권이 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지역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은 청구할 수 있지만 뭐는요? 반환 청구권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설명드려야 될 것은 특히 교재 보실 때 한번 쭉 읽어보시되
17번에 가서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 해가지고 1번과 2번이 나오거든요. 이게 아주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는데, 과거에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기 때문에 시험에 안 냈는데 최근에 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땅이 갑이, 도로가 있고요. 갑이 있는데 어느 날 을이 와서 아저씨 안녕하세요. 옆집 사는 사람인데 여기 좀 통행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갑이 보니까 을이 끝내주는 미인이에요. 한입물 한단 말이죠. 요새는 이쁘면 좋은 거죠, 그죠? 남자도 잘생겨야 돼, 그죠? 요새는 제가 가끔 꽃미남이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똑같은 민법 강의를 하더라도 꽃미남이고, 그죠? 이렇게 뭔가 기가, 그죠? 향긋한 향기 날 듯한 이런 꽃미남이면 참 인기 있는 강사가 됐을 텐데. 근데 좀 너무 이게 이미지가 아저씨 스타일이어가지고. 예? 아저씨 스타일이 편해요? 아유, 아니. 이게 아니라, 잘생긴 모습을 떠나가지고 좀 이렇게 이쁘장하고 계죠. 남자도 아무튼 잘생겨야 될 시대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갑이 뭐라 그랬냐면, 다니기만 하겠습니까? 제가 해 뜨면 해 가리게 만들어주고, 비 내리면 비 가리게 만들어주고, 매일매일 쓸어주고 닦아주겠습니다라고 했어요. 행복한 마음으로 했는데, 을이 이사하고 털복숭이 병이 이사 왔어요. 그래서 갑이 더 이상 이 짓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갑이 요 땅을 정에게 팔았어요. 이래서 이 정도 이 짓을 해야 됩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까? 해줘야 된다는 게.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17번의 양가를 읽어볼게요. 보세요.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누구죠? 갑이죠.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어떤 경우 알겠죠? 승역지 소유자 누구죠? 특별 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되어있죠. 그죠? 따라서 이 승역지 소유자 특별 승계인 정도 계속 그 짓을 해줘야 돼요. 근데 문제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하고 현실은 전혀 안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이 죽겠어요. 하기 싫어 죽겠어. 그래서 정이 병한테 가가지고, 야, 나 안 하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죽어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정이 뭐라냐면, 야, 내가 너한테 요 땅을 증여할 테니까, 나 이 짓 안 되면 안 하면 안 될까라고 했더니, 병이 싫대요. 자기가 계속 해주는 게 좋아. 이런단 말이죠. 증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승낙을 얻어야 되잖아.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만약에 정이 무작정 이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해버리면 무주의 부동산은 국가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이 땅의 소유는 누구 거로 바뀌어요? 국가 소유로 바뀌고요. 정은 이 옆에서 그 짓을 계속 해줘야 돼요.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포기되면 무주의 부동산이니까 뭐요? 국가 소유가 되고 그러면 정은 계속 옆에서 그 짓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위기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위기. 위기라는 개념은 뭐냐면, 그러니까 포기하면 국가 소유가 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받을 사람을 지정해서 하는 소유권의 포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포기하는데 무주의 부동산으로서 국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받을 사람을 정해서 하는 소유권의 포기를 뭐라 그래요? 위기라고. 이건 뭐예요? 단독형이에요. 따라서 병이 뭐하지 못합니까?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위기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한테요? 을에게 넘어가게 되고 의무를 면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기하여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뭐예요? 위기함으로써 수선 등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끝입니다. 18번은 뭐 흠이 없네요. 넘겨보신 이제 뭐가 나오죠? 전세권이 나오죠. 그러니까 보면 이게 그러니까 이 독일 놈들이 만든 법을 우리가 쓰다 보니까 얘네와 우리가 전혀 뭐죠? 이게 좀 이 개념이 전혀 달라요. 뭐 얘네들이 민족성이 관련돼 있잖아요. 그 우리 그 뭐죠? 그 나뭇가지가 넘어오면
잘라달라고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자르고, 그죠? 나무 뿌리가 넣으면 발견지 자른다. 그 집 동네에서 하면요, 왕따 당합니다. 그죠? 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잘라달라 그러면 왜? 뭐 이러죠. 우리는 그냥 좋은 게 좋은 민족이니까 낙엽이 떨어져도 뭐요? 쓰러지고 뭐 그냥 이렇게 사는 민족이라서 좀 우리가 좀 다르죠, 그죠? 독일 놈들이 좀 특이한 성격이 좀 많아요. 그거 아세요? 독일 놈들은 그 남편이 퇴근하고 설거지 해주면 안 돼요. 설거지를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설거지를 해주면 이혼 사유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걔네들은 가사 노동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뭐요? 역할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가사 노동을 하면 일을 침범한다고 생각을 해요. 얘네들은 도와주는 것도 싫어해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그냥 자기 일 자기가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래서 설거지도 해주면 안 되고, 애 키우는데 애 기저귀 같은 것도 함부로 갈아주면 안 돼요. 그죠? 일의 침범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예? 그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우리는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걔네들은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거꾸로 여성이 직장 생활하고 남성이 집에 있는 집도 있어요. 걔네들은 왜 그러냐면은, 걔네들은 우리와 달리 대학을 잘 안 가요. 그러니까 특히 여성분들은 대학을 거의 안 가고 직장을 가고요. 남성분들은 대학을 많이 가요. 남성은 대학 졸업하는데 기본이 6년 걸리거든요. 학부 조직 졸업하는데. 그러니까는 남자가 학교 다니고 여자가 직장 생활하는데 커플이 많아요. 그러면 가사 노동을 남자가 다 해야 돼. 애를 낳잖아요. 애도 남자가 다 키워야 돼. 거꾸로 이제 부인이 퇴근해가지고 설거지하면 이혼 사유에 남자가 다 해야 돼. 뭐 아이를 키우는데 부인이 간섭하면 그것도 이혼 사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뭐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니라 뭐죠? 자기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애를 키우는데 마음에 안 들어 부인이 그럴 수 있잖아요. 잔소리하면 이혼 사유. 설거지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하면 안 돼. 남편이 나누고도 만약에 이제 맞벌일 수 있잖아요. 맞벌이면 어떻게 해요? 진짜로 반씩 나눠서 해. 반씩.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게 막 섞여 있어. 우리는 막 그냥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뭘 해줘야 돼요? 설거지도 해줘야 되고 애 나면 뭐죠? 새벽에 내일 아침에 출근하는데도 간단하게 젖 먹이기도 해야 되고 그죠? 반대로 더 심한 건 뭐예요? 남편이 집에 있는데도 직장 생활하는 부인이 뭐죠? 퇴근할 때 장까지 봐가지고 가가지고 뭐 밥 해줘야 되고. 막 우리는 막 이런 게 막 혼재 돼 있으니까 막 섞여 있으니까 막 싸우고 네가 어떤 애 줬다는 막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우리처럼 그냥 막 이렇게 막 이런 거지 말고 그냥 딱 나눠서 함의조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독일 놈들은 이렇게 산다 이거죠. 자, 104조. 104페이지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은 뭐냐면 전세권이라 전세금을 지급하고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죠. 특징은 이 지급한 전세금을 나중에 반환받기 위해서 전세권자는 경매할 수 있고요. 또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세권은 목적 부동산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다는 점에서는 명백히 용익 물권이긴 하지만 경매할 수 있고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담보 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특이한 권리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 지상권은 경매권 우선 변제권 없는 거죠. 그잖아요. 그죠? 얘는 특이하다니까. 지상권은 뭐가 없어요? 경매권, 우선 변제권 없어요? 지역권도 뭐예요? 경매권, 우선 변제권 없어요? 왜 없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봐야 돼. 왜 없는 거예요? 왜 없는 거예요? 여기. 지상권자는 그러니까 만약에 경매가 되면 최우선 순위 저작권보다 늦으면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이 되고 받을 돈이 있더라도 우선 변제권이 없다라는 말은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렇게 하고 있죠? 걔네는요. 깔셀해서 그래.
깔세. 깔세란 말 들어보셨어요? 걔네들은요, 보증금이 없는 나라야. 깔세란 말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경기도 평택 같은 데 가면은 미군 부대는 깔세야. 왜냐하면 걔네들한테 보증금 달라고 하면 막 칼로 찔러 죽이려고 그래요. 왜 돈 달라고 그러냐고. 걔네들은 보증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목돈으로 준 돈이 없으니까 지상권자에게 우선변제권 인증해 줄 일이 없는 거고요. 지역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증해 줄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전세권은 걔네 제도가 아니라 뭐죠? 우리나라 제도인데 우리는 한일 두 쪽 나도 뭐는 꼭 받아요? 보증금 무조건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우선변제권과 경매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잖아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대잖아요. 왜 그렇게 해놨어? 아니 임차권도 물권으로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잖아요. 임차권도 그냥 아니 물권 법정주의니까 용익물권에다가 전세권 다음에 뭐 임차권 하나 집어넣으면 되잖아. 근데 그거를 왜 굳이 채권이라고 해가지고 보호가 부족하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런 법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깔세니까. 걔네는 깔세라고요. 깔세니까 살고 있는 집이 경매가 되면 이사 가면 돼. 뭐 보증금 뛸 게 없는데. 그죠? 또 솔직히 걔네는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경락인도 어차피 그거 세놓을 생각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경매가 되더라도 경제적으로 손해볼 일도 없고 뭐 이사비용 조금 손해볼려나?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 굳이 그 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니 뭐니 필요 없고 그냥 임차권도 물권이 아니라 뭐예요? 채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걔네하고 우리는 법체계가 다르니까 민법이 잘못된 거죠. 제 생각은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걔네는 그 깔세 보증금이 주면 죽는 줄 아는 민족이 만든 법을 갖다 쓰니까 우리 체계가 완전히 뭐죠? 뒤죽박죽 이상해지고 막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니 뭐니 막 이런 게 등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민법을 좀 개정을 해가지고 좀 다르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전세권자는 경매권과 우선변제권 인정되는 특이한 용익물권이다. 지상권, 지역권은 뭐죠? 경매권도 없고 우선변제권도 없다. 이유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세권이 성립되려면 전세금을 지급하고 반드시 설정 등기를 해야 돼요. 설정 등기 안 하면 전세권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법정 전세권이라는 게 없잖아요. 따라서 전세권과 임차권을 구별하는 기준은 설정 등기 여부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전세권이라고 설정 등기를 해야 뭐죠? 전세권. 그러면 임차권 등기했어요. 전세권이? 아니죠. 그건 임차권이라고 등기했으니까 그냥 임차권인 것이고 전세권이라고 뭐예요? 설정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뭐가 돼요? 전세권이 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등기할 때 뭐라고 해야 되고? 전세권. 이래야 된다고. 그죠? 이래야 전세권이 돼.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가서 엉뚱한 얘기하면 되겠죠? 자, 여기다 이제 살을 붙여볼게요. 자, 전세권이 성립되려면 전세금을 지급해야 돼요. 근데 이 전세금을 꼭 현금이어야 되느냐?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가 있어요. 또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를 하면 전세권이 성립해요. 다시 말하면 전세권자가 인도받지 않아도 전세권자가 점유하지 않아도 전세권은 성립돼요. 이유는 뭐냐면 전세권은 담보물권이에요. 자, 왜냐하면 자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과 전세권을 비교하면 전세권이 대단히 세입자에게 불리해요. 전세권은 그래서 우리 판례가 주택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하면 원래는 뭐예요? 전세권으로 사건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럼 세입자에게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전세권도 있고 주택임차권도 있고 두 가지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전세권은요 더 이상 용익물권으로서 가치는 없는 상태입니다. 왜? 주택임대차법이 더 좋다니까. 그러면
언제 전세권 설정하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돈을 안 갚길래 야 인마 만나가지고 너 안 갚을 거면 네 아파트에 전세권 설정 등기해줘 라고 하면 전세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전세금은 진짜로 준 게 아니라 기존의 채권으로 뭐죠? 대신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전세권이 성립되면 저는 그 친구 집에 가서 안 살잖아요. 그래도 상관이 없다. 인도 받지 않아도 점유하지 않아도 전세권은 성립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제는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전세권은 부동산입니다. 객체가. 따라서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어요. 이거 잘 틀려요. 건물만 생각하시는데 뭐예요?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 알면서 틀립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용도에 쫓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은 매달 내는 돈이 없어서 뭘 안 냈다고 소멸청구 당하는 건 없고요.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소멸청구 당하고 소멸청구 당하면 전세권은 즉시 뭐하게 돼요? 소멸하게 된다. 그런데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째, 먼저 목적물을 반환 제공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자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려면 전세권 설정자의 동시 이행변권을 소멸시켜야 돼요. 그래서 먼저 목적물을 뭐예요? 반환 또는 반환 제공을 해서 상대방의 동시 이행변권을 소멸시켜야 경매할 수 있는 거죠.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지금 전세금을 못 돌려받아가지고 이사를 못 가는데 법원 가가지고 경매했더니 집부터 비우고 오라고 치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이 잘 나와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반환하지 않아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군요? 주택임차인, 상가건물임차인.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죠? 얘는 반환해줘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주택임차인, 상가건물임차인은 반환하지 않아도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죠. 자,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인데 토지의 일부일 수도 있고 건물의 일부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됐을 때 일부 전세권자는 경매할 수가 없다. 다만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는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 정도가 이제 틀인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내용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거 가지고. 자, 교재 잠깐 보시면은, 의의가 나와 있고, 이 4번, 전세금에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나오고, 전세금에 대해서 양가리 2번에서 증감 청구권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이 뭐냐면,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 5%, 20분의 1입니다. 5%가 아니라 20분의 1로 기억해야 되겠죠? 법조문은.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죠? 이거는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놔야 되냐면 이겁니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입니다. 자, 계약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종료가 되면서 재계약하면서 증액하는 경우에는 무제한이에요. 주택도 그렇고 상가도 그래요. 또 전세권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증액하는 경우에도 무제한이에요. 그래서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5번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물론 밑에 나와 있지만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겠어요? 대항할 수 있겠죠.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 집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도 있고 전세계는 반환도 누구한테 받습니까? 새로운 소유자에게 받겠죠. 그다음 우측에 6번 담보물권적 성질을 띈다.
나와 있으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7번 해가지고 전세금은 기존의 채권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대세 할 수 있다. 그 다음 8번 전세권의 뭐죠? 존속기간이죠. 이것도 잘 정리해야 돼요. 이것도 엉뚱하게 정리하면 또 틀립니다. 일단 최장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얘만 그래요? 다른 건 없어요. 지상권도 지역권도 임차권도 최장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또 지상권도 지역권도 임차권도 영구무한으로 설정하는 거 가능하고 뭐예요? 유효해요. 뭐만요? 전세권만 10년을 초과하지 못해요. 최단기간인데 이거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최단기간은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단기간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가 있고요.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뭐 하게 되는 거죠?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건 뭐가 있냐면, 다만 예외적으로 건물에 관한 전세권의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약정하면 최소한 1년이 보장이 되거든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게 원칙이 아닌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요 1년이 보장되는 것은 부동산 중에서 뭐만요? 건물만 그렇고요. 또 조심할 것이 뭐냐면 이게 중요한데, 건물의 경우에도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뭐 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가끔 책에는 이게 원래 그 각윤직 교수님이 주장한 학설 때문에 그런데, 건물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약정 없으면 1년이 보장돼야 된다라고 써있는 책이 있어요.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민법 규정에 위배되는 거예요. 민법 규정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또 문제에 뭐가 넘어가냐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은 뭐 보호가, 아 이거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주택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같이 적용이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그러면 최단기간 몇 년이 보장돼요? 2년이 보장되니까 이런 규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세권은 최단기간을 원칙적으로 뭐 하지 않습니까?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 6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돼요. 건물이든 토지든. 다만 건물의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약정하면 최소한 몇 년이요? 1년이 보장된다. 그죠? 자, 이것과 같이 또 뭘 기억해 두지? 제가 또 왜 이렇게 열을 내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법정갱신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이게 법정갱신하고 잘못되면. 일단 법정갱신인데, 자, 만료 전입니다.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전세권자나 전세권 설정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이거 우리가 전세권의 법정갱신이라고 해요. 이게 약간씩 주택임대차하고 상가건물임대차하고 민법임대차 이 법정갱신 네 가지가 다 달라요. 요건이 나중에 비교해 드릴 텐데 일단 기억해 두시고, 다 다르기 때문에 주의할 점은 첫째,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만 인정된다. 뭐는요? 법정갱신은. 토지 전세권에는 법정갱신 인정되지 않아요. 두 번째,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전세권으로 바뀐다.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요. 6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됩니다. 뭐인데도 불구하고요?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건물은 무작정 1년이 보장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서 또 내용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1년 미만으로 약정해야 1년이 배정되고 건물도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 몇 개월이요? 6개월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된다. 자, 법정 갱신대조는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만 인정되는데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전세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 몇 개월이 지나면요? 6개월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넘기셔가지고 법정갱신 설명 나와 있고 5번, 6번 해가지고 6번 뭐지? 법정갱신과 최단기간은 건물 전세권하에 인정된다.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근데 건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최단기간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고 1년 미만으로 약정해야 뭐죠? 1년이 보장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8번까지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9번이죠. 설명드릴 게 없죠.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해야 된다. 용도에 위반하게 되면 소멸청구 당한다. 주의하실 것은 양거를 위반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전세권자는 스스로 알아서 사용수익해야 되므로 뭘 청구할 수 없죠?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10번 전세권의 처분이 나오죠. 일단 전세권도 물권이니까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가 있어요. 조심할 것은 특약으로 금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상권의 경우에는 양도 등의 자유를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었어요? 금지시킬 수 없었죠. 특히 담보도 어떻게 해요? 특약으로도 금지시킬 수 없다. 기억하자라 쓰기죠. 근데 전세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제한할 수가 있다. 금지시킬 수 있다는 거 하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교재에 또 그게 없네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3번에서 뭐가 나옵니까? 전세가 나오죠. 설명드릴 건 그닥 없죠. 한번 볼까요?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 주세요. 갑이 소유자 전세권 설정자고요. 우리 전세권자인데 한 번도 병에게 전세를 줬어요. 그럼 여기서 이거를 전전세 설정자, 병을 우리가 전전세권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규제 나온 내용은 뭐겠습니까? 병의 권리는 을로부터 비롯됐으므로 을의 권리보다 클 수가 없다. 전세금도 더 클 수가 없고요. 기간도 더 길 수가 없고요. 또 병의 권리는 을로부터 비롯됐으므로 을의 전세권이 소멸되게 되면 전세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된다. 그죠?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제 두 가지를 잊지 마세요. 자, 지금, 을이 병에게 전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전전세권자도 전세권자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병이 을로부터 전전세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매라면 을의 집이 경매되는 게 아니라 갑의 집이 경매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병이 반환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을도 갑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어야지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 거죠. 자, 교재 읽어볼게요. 6번입니다. 우측에 중간에 6입니다. 전세권자가 전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는 전전세권자는 목적 부동산을 경매할 수 있다. 그러나 경매권을 행사하려면 전세권도 소멸하고 있고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돈을 못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권자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경매할 수 있다. 왜요? 경매하면 을의 집이 경매되는 게 아니라 갑의 집이 경매가 되니까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자, 4번인데 전세권 책임이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 읽어볼까요? 이게 잘 읽어봐야 돼, 이것도.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강력이죠. 자, 어떤 불강력이냐면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자, 보세요. 자, 병이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이죠. 그래도 을이 갑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인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었으면 면할 수 있는잖아요.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진 것은 전전세 안 했다고 해서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불강력 하면 자꾸 천재지변을 떠오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이게 아니라 밑에다가 전전세 밑에다가 전전세권자의 고의 과실로 멸실 훼손된 경우 이렇게 좀 메모하세요. 이거예요. 자, 보세요. 병이 밤에 밤늦게 라면 끓여 먹자 깝죽대다가 과실로 불 냈어요. 그래서 건물이 붙었어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불강력인 거죠. 근데 얘가 안 살았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전전세 안 했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강력이기 때문에 을이 가벼게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전전세권자의 고의 과실로 뭐예요? 멸실을 훼손된 경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마지막으로 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느냐? 이게 공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 규정이 없어서 얘가 과실로 불탔을 때 을이 갑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갑은 을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반환해주고 병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거든요. 뭔 짓이야. 근데 이 규정 때문에 을의 입장에서 불강력이라도 을은 갑에게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갑은 을로부터 받은 전세금에서 책임액만큼 뭐예요? 까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을이 손해보나요? 안 보죠. 왜? 을도 병으로부터 뭘 받아놨어요? 전세금을 받아놨으니까. 까이면 지도 뭐 하는 거예요? 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오히려 공평하기 때문에 들고 오는 거니까 불강력을 갑자기 무슨 천재지변 이쪽으로 가면은 뭐죠? 완전 삼천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번 전세권의 소멸사유 나오고 그 다음에 전세권의 멸실이 나오는데 좀 쉬었다가 볼게요. 그죠? 5분만 쉬겠습니다.